이러면서 등장하면 안 돼요? 두둥. 자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우리 후지필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후지필름 얘기였어요? 예. 아, 그거 뭐 하려고 그랬어요? 저 라이카 전문가니까. 라이카요? 라이카 해보지 말아요? 후지필름. 그죠? 자. 이런 거는 뭐 그냥 냅두고 이렇게. 저기 기병계의 꿈나무 우리 아, 최석희님을 네. 모셨는데요. 네네. 아, 우리 가태경과 어떻게 한번 내가 뭐 겨뤄보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면 뭐예요? 아니 김경만을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. 그 김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한물 가신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예. 가태경님을 넘어선다기보다 네. 가태경님이 저를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만 할 수 있게 중간에 한 번씩 그냥 기변하는 거죠. 얼마 전에 우리 가태경과 최석희와의 만남 제가 봤을 때는요 저기 그 뭐야 저기 그 문재인과 그 김정은이 만났을 때 그 화합과 그 장이 있었잖아요. 그거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포옹을 하더라고요.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았고요. 보고 계시나요? 여긴가? 네. 아, 두 개 다 같이 나와요. 나에게 기변이란 뭡니까? 아, 나에게 기변이란 단물이 다 빠졌지만 네. 입속에서 맴돌고 있는 껌이라고 할까요? 하하, 씹던 껌. 예, 포기할 수가 없어요. 티포를 왜 자꾸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? 예. 정확히 말하면 예. 티포는 두 번 샀고 네. T3를 세 번 산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그것도 다 세 번으로만 갔잖아요. 아니요. T3는 두 번은 중고, 예. T4는 두 번 다 새 거. 저기 인성재 TV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. 제가 원래 첫 번째 T4를 샀을 때 네. 실버를 달라고 했는데 블랙이 왔어요. 그래서 팔아버리고 다시 산 겁니다, 사실은. 저기 반지의 제왕이 겪었던 그런 네. 반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네네. 기변을 우리 수많은 여정을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기변을 하면서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? 지금 요번 달만 해도 파나소닉, BMPCC, 후지 카메라, 그다음에 소니 한번 이렇게 해서 몇 번 갔잖아요, 지금. 예, 네,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네.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은 네. 2번이 마지막이다. 더 이상 이 상위 규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네. 기변을 하는데 네. 가태경님이 자꾸 바꿔요. 아, 그럼 이제 약간 좀 그 경쟁 의식이 나는 거예요? 아니 사실 그건 농담이고 네. 이게 자꾸 쓰다 보면은 네. 지금 이거를 바꿨을 때는 어떤 기능이 마음에 들어서 바꿨는데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후지를 쓸 때는 이 색감이 너무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 색감 때문에 쓰다가 네. S5, 파나소닉 S5가 나왔을 때 그 네. 가격대로 사둘둘 10비트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. 뭐 닌자5라든지 이런 거를 있어요. 치지 않고 i6. i6? 네. 가격이 네. 그 가격대라고 했잖아요. S. 그 가격대로 네. 그만큼의 그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바디가 또 없더라고요. 아하, 그래서 구매를 하죠. 네. 구매를 하다가 쓰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AF가 좀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또다시 네. AF는 또 소니인데? 네. 이러면 또 소니를 기웃거리죠? 네. 뭐 이런 식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수업 깨지는데. 수업까지는 아니고. 그렇죠. 네. 그러면 사는 거니까. 얼마 전에 X100 V를 샀다가 네네. 일주일 만에 팔았단 말이에요? 그렇죠. 그거는 왜 바꿨다 팔았어요? 나한테는 그 다음날 최고의 카메라라고 평생 쓸 거라고 그러더니 3일 만에 지금 T4로 지금 새 거로 바꾸는 사람이 어딨냐고. 100V를 샀다가 300장 찍고. 제가 후지를 저번 마지막 T4를 팔았을 때 네. 후지가 이 노출이 튀는 문제가 있어요. 노출이요? 네. 네. 노출이 그 줌 렌즈에서 이렇게 줌을 당겼을 때나 이제 밀었을 때 네. 노출이 튀는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네. 얘가 문제가 줌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가끔씩 노출이 튀고 어두워졌다 갑자기 탁 밝아지죠. 네. 네. 그렇죠. 그리고 AF가 빠르긴 빠른데 유지를 못해요. 멍청하죠 얘가. 네, 그렇죠. 네, 멍청한 워블링이 좀 있죠. 그렇죠. 네. 그걸 보면서 네. 기변을 했는데 네. 아 이게 루믹스를 쓰다 보니까 사진은 이걸로 찍지 않고 이건 영상만 찍는 기계다 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네. 또 사진을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.
그때 마침 임성재님이 네. 100볼트를 새거 같은 거를 주셔요. 써보니까 네. 아 이거 창피하다. 너무 좋은 거였던 색감이 오랜만에 쓰니까. 네네네. 네. 그럼 그거보다 위에는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실버는 아직 못 써봤잖아요. 아 카메라는 같지만 색이 다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카메라군요. 네. 그렇죠. 어허. 그래서 산 겁니다. 아하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유교사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 거는 왜 가져가는 거예요? 가져가라면서요. 아 가져가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, 그러면? 이건 아니고. 네. 이거는 뭐랄까 약간 네. 이게 라이카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장을 하고 싶기도 했어요 라이카를. 전에도 라이카를 잠깐 쓴 적이 있었는데. 네.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. 손에 쥐고 있으면. 아. 이게 좀 비슷한 라인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디자인이. 네. 이거랑 이거는 감성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물론 감성 때문에 카메라를 산다 뭐 이런 건 아닌데 하나쯤 갖고 있고 싶은데 네. 사실 제가 기변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걸 영원히 소장할 거라 생각을 하지는 않고 네. 이거를 다시 팔았을 때 내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, 그거 누구나 다. 그렇죠. 사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. 거의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 업자를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이랑 또 친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좀 조언을 부탁을 해서 옛날 얘기 잠깐만 네. 해볼게요. 네, 옛날 얘기. 그 네. 어렸을 때, 아, 네, 그 석희님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큐피를 내가 새 거를 사지 말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저한테? 남자 새 거죠. 어디 중고를 사요? 그러니까 큐피를 큐피 사자마자 떡났겠잖아요, 그죠? 큰일학교로 한번 나오고 네네. 와이프한테 걸리고 맞습니다. 예.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. 그 혹시 Q2M이나 아니면은 Q-P를 새 거를 깔려고 하는 혹시 아직 신앙심이 네. 없는 분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. 그 라이카 박스 겉에 쌓여진 그 비닐 있잖아요. 예. 그게 100만 원이에요. 그런 마인드로 그 카메라에 기변을 하시면 안 되고 하지 마세요. 진짜 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하십시오. 뭔 소리예요 지금. 죄송합니다. 안 됩니다.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새 것 가는 건 아니다. 네, 새 건 아니다. 아,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산과 들과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. 네. 소년 같으신 분. 예. 자꾸 그 검은색만 나오는 그 Q2를 살라고 그러더라고요. 칼라가 안 찍히는 카메라를 자꾸 새 거를 자꾸 물어봐요. 톡으로. 그분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.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. 그런 분들이 있어야 예. 저렴한 중고가 생기는 거고. 네. 그리고 또 여러 파는 사람들도 즐겁고 네.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아, 사지 마세요. 좀 기다렸다가 남이 팔 거니까 그걸 아, 선구자가 가는 길을 네. 굳이 앞장서서 하지 말아라. 네네네 네. 그렇죠. 예. 어려운 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기변을 했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시죠. 기변 나에게 기변이란 나에게 기변이란. 네. 아 이제 어려운데요. 네. 나에게 기변이란 네. 내가 살아가는 힘입니다. 아. 이거를 기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 네. 육아에 지치고 일에 지쳐 있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좋은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거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세요. 고민을 하면 배송만 늦어질 뿐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김감독님이 하신 말씀에 명언이 있습니다. 옛날 15년 전에 네. 카메라를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취미를 갖기 위해서 사진을 한다. 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우리 김감독은 달라요. 여러 카메라를 만져보기 위해서 사진을 한다. 라는 명언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사진을 바꾸고 기변을 하는 것도 사진을 즐기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. 그렇죠. 아, 청담 김경만 말씀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. 네.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임성재TV는 늘
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